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플립을 사용한 인버스 키네마틱스 실습을 강의할 로드 밸런스의 손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진짜 3차원 컴퓨터상의 3차원 공간에서 그래프를 띄우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이제 변수들을 조작해서 저희가 원하는 동작들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저희가 각도를 추출해 가지고 진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오늘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일 먼저 사용할 기능이 바로 이 파이썬의 matplotlib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가공된 데이터들, 수학적 데이터들을 2차원 혹은 3차원 그래프에 데이터로 그려주는 시각화 라이브러리예요. 자, 좀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표나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들의 예시를 조금 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에 matplotlib을 치면은 이렇게 그래프들 예시가 쫙 떠요. 자, 이 그래프를 예시를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여기로 사인 그래프도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나타낸 것도 보이고, 일직선 나타낸 것도 보이죠? 이렇게 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래프 모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로 보이고요. 자, 이게 이거 아래의 경우에는 이 점으로 표현해서 데이터들, 이산 데이터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네요. 또몇 가지 흥미로운 그래프들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선, 여기 점 모양을, 점의 색깔도 다 바뀌는 것을 볼수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로지스틱 모델로 조금 보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률 분포를 조금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2차원 그래프들을 예쁘장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복잡하게 3차원 그래프들도 좀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들을 한번 보면은,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튀어나오는 원통 모양이 됐다가 또 안으로 푹 파이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상에서 점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같아요. 네,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그 그래프 상에서 이게 모니터가 평면이다 보니까 이게 점들이 어디 정확하게 있는지 좀 판단하기 힘들죠? 이거는 적합한 그래프 모델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 모양으로, 나선 모양으로 따라 올라가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matplotlib을 사용하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게, 예쁘장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되게 핵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점들이 있죠? 공간상에 순서가 있죠? 이 점들을 순서대로 연결해주는 직선도 그릴 수 있어요. 이 모양이 앞으로 오늘 저희가 사용할 기능의 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원문으로 돌아와서 matplotlib을 사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이거는 파이썬 위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이썬은 다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표현할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같이 배포할 스팟 마이크로제슨의 프로젝트 파일 안에 저희가 이제 오늘 사용할 파일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코드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파일을 통째로 다 받아서 이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자, 준비해야 될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기서 이게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 취향에 맞춰서 뭐 에디터나 아니면 뭐 파이참을 사용하셔도 되고 파이썬 기본 에디터를 사용하셔도 돼요. 파이썬을 한번 켜볼게요. 파이썬이 깔려있네요. PIP install 하시면은 이렇게 깔리는데요.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해당 라이브러리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게 조금 라이브러리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최대.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올게요. 자, 그래서 맵플러립을 설치했으니까 이제 사용을 직접 해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코드의 맨첫 줄에 이거 두 개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numpy를 이제 저희가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numpy가 같이 필요한 이유가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보통 이런 수학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numpy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모두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치한 맵플롯 라이브러리에서 이 파이플롯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맵플롯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커맨드 라인 사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커맨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롯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임포트 해왔잖아요. 여기다가 바로 명령을 써주는 거예요. 이 플로터에게 우리는 이제 X와 Y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다. 이거를 플롯해라. 하고 그거를 보여달라. 라고 명령을 일일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로터에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걸 그릴 수 있게 어떠한 새로운 그래프, 빈 그래프 창을 달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넘겨줘요. 그러면은 이 X라는 거에다가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게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거 저희가 이 그래프 하나에다가 데이터를 그려줬으니까 이 창에다가 보여달라고 명령을 때리면은 창이 이제 보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저희는 오늘 그냥 맵플러립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를 몇 가지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이라는 건데, 저희가 이 그래프들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작성을 해보지는 못하고 그냥 몇 개, 어떤 게 있다, 어떤 기능이다 조금 감을 잡으시라고 좀 보여드리고자 했어요. 자, 맨 처음에 이거를 인포트를 해오시고, 자, 실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numpy에서, 자, 이러한 데이터를 실행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인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이게 저희가 보여드린 첫 번째 방법, 커맨드 라인 실행 방법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객체 지향으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그래프를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한 숫자 X축, Y축으로 할당을 해주는 건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되게 랜덤한 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 H라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수평 방향의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코드가 조금 길어졌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컨투어 F라는 게 있죠. 이 함수가 지금 쌍곡선 함수를 그리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컨투어 F를 이용해서 이 색깔들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 컨투어를 입력해서 이 까마 경계선들을 같이 그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 모양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로 한번 내려 보시면은, 자, 이렇게 3D 모양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학적인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주는 라이브러리가 MathProblem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플롯을 할수 있는지 그 과정을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라는 게 이제 이전 시간에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게 개념적으로는 어쩌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이 연산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가 이 과정이나 코드를 한줄한줄다 분석해 드리긴 어렵고,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이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할수 있고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약간 이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코드를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할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스팟 마이크로 제스 프로젝트 폴더 안에 키네마틱스 폴더 보이시죠? 이 폴더 안에 있는 키네마틱스 파일,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보시면은 뭔가 여러 가지가 인풋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matplotlib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여기 matplotlib 3D도 함께 인풋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너무 많죠.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역시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대신에 대충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같이. 자, 이제 여기가 메인 구문이에요, 메인 부분이 시작 지점.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 4x4 행렬이 하나 있고, 여기 4x3 행렬이 하나 더 있죠? 이 위에 거가 이제 점이에요, 점. 감탈이의 끝점. 그리고 이 아래 있는 이 행렬은 이제 각 관절들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init ik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각 다리의 끝점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init ik라는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들어왔죠? 여기 inverse kinematics라고 주소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draw 로봇이라는 함수가 돼 있죠. 자, 여기서 lp 0000 이렇게 값을 넣어주네요. 이 저희가 넣어준 포인트들을 그대로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draw 로봇 함수를 볼게요. 자, 여기부터는 함수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 lp라는 값을 넣어줬고요. angle center라는 값은 저희가 안 넣어줬죠. 그냥 000으로 넣어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너무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값 다리들로 값을 넣어주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draw regpair 함수로 다시 가볼까요? 자, 여기 함수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음체에서 넘어온 함수들이 여기로 넘어와서 어떠한 연산을 하고 있어요, 연산을. 자, 그 연산을 한 거를 가지고서 이번에는 한쪽 다리씩, 방금 이제 다리 쌍이었다면은 이번엔 각각에 하나씩 이런 값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값이 이제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여기 세타라는 변수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자, 하나 위에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그림이 되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아까 저희가 썼던 방법이랑 똑같죠? 맷플롭에 있는 기능이죠. 플로터.플롯 가지고 어떠한 연산을 한 다리를 지금 여기다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또 같은 식으로 하나 더 그려주고 있고, 여기도 하나 더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분 관절을 그려주고 있는 코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 끝쪽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코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정말 저희가 알아보기 힘든 어떤 연산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죠. 점을 받아서. 그리고 그 받은 점들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요거로 이렇게 각도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이 하나 뜨네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3D 모양의 그래프가 뜨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꽤 그럴싸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자세인지,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이 나왔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변수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를 바꿔줄게요. 자, 200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자세가 조금 달라졌죠. 그쵸? 앞다리가 조금 튀어나온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앞다리의 X방향이 200. 근데 아까 안 바꿔준 이쪽 다리는 100이 와 있는 거 알수 있죠? 그 말은 이 점들이 각각 다리의 끝점. 다시 말해서 이 빨간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결과를 저희가 이걸 어떻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값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코드를 약간 수정했어요. 자, 이게 아까 init ik, init inverse kinematics 함수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여기 이 각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돌려주는 걸 찾아봤죠? 그거를 이제 세타런 값으로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도록 해봤어요. 이걸 한번 확인을, 실행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선 키네마틱스 파이 실행을 해보면은 딱 그림이 약간 같이 뜨는데 여기 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여기 각도가 나와 있죠? 이 각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 각도랑 똑같죠? 지금 저희가 점을 하나 바꾸긴 했는데 반대쪽 다리 점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각도랑 똑같은 거를 볼수 있어요. 이 각도가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 점들을 통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추출한 각도들을 일단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각도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숫자 보면 이제 조금 이상하죠. 수수점으로 나와있죠. 이게 디그리 이제 디그리 단위가 아니라 이제 라디안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터에 넣어주실 때는 이 부분을 디그리로 변환을 해주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은 살펴보고 있으니까 라디안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번에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구한 각도를 한번 이번에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어떤 점을 나타내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코드를 살짝 주석을 조금 바꿨는데요. 이번에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그래서 코드를 살짝 수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라디안 값을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더니 아까랑 똑같은 모양의 자세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각도를 하나 바꿔볼까요? 아까 저희가 왼쪽 앞다리의 위치를 바꿨잖아요. 이번에 아까 그 구한 각도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코드를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여기 아까 각도가 나와 있었죠? 이 각도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해볼 거예요. 각도를 넣어가지고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각도를 넣었더니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자, 점의 높이도 마이너스 100으로 거의 일치하고 앞으로 내포든 정도도 200이었죠. 지금 거의 200으로 잘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matplotlib과 그리고 파이썬, numpy를 이용해서 구현한 수학적 수식들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든 계산들을 파이썬으로 훨씬 빠르게 수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된 로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각도들을 저희가 차후에 로봇을 만들면서 실제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봇의 모션을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하면서 이 다리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그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도를 필요로 하는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살짝 위로 들고서 앞으로 뻗기 위해서는 각도를 어떻게 줘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모션을 이제 좌표를 집어넣어서 그 모션을 이행하기 위한 모터들의 각도를 구하는 과정 등으로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맷플로리블을 이용한 인버스 키네마틱스 강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